전문가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 안 간다 싶은 업종이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또 그만큼 강형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현대차 그룹이 국내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의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자동차 판매량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또한 기대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한 진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들의 수혜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3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핵심 부품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수치가 지난해 실적보다도 50%가량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수주 품목도 다변화를 하고 있고 또 신규 고객까지 확보를 하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고객의 밀착형 영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주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현지 거점에 현지 고객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비티라든지 이 동사가 미래차 분야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고객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현지 영업도 강화할 방침 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최근에 수주 강화 활동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까지도 제작하면서 고객 밀착점 그리고 현지 영업 활동도 지속이 될 것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물론이고 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탑픽 종목 현대모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20만 2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순저가 1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